예방 예방의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학급에서 교육인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교육이고 그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애들이 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런 문화들을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걸 그렇죠. 예방하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상 학생들 좀막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이런 애들 예상이 되는 학생들은 바로 가서 개입하고 뒤에다 옆에다 얘기해주고 깜짝이야. 바로 접근해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대안을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라. 그리고 어쨌든 학교폭력에서 예방을 하려면 네. 저는 이게 교실이 있고 우리 교실이 있고 내가 수업하는 교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다른 학교에. 다른 그러면 반도 있고. 늘 네. 늘 이제 조회 종 교실에 가기 전에 우리 교실은 내가 수업할 교실은 저쪽에 있어도 교실을 지나서 가. 내 학급을. 내가 그 지나서 가. 그왜 그러냐? 애들에게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러니까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흥분을 할수 있는 어떤 소지 자체를 애당초 원초 봉쇄해버려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불쑥불쑥 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점심시간과 교실에 쉬는 게 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지. 그리고 야 교실에 왜 있어? 우중충하게 점심시간에 나가. 그리고 1년 내내 축구공을 학급비로 축구공을 떨어지지 않게 해요. 사내 애들도 볼을 차야 돼요. 볼도 바람 좀 빠진 공이라도 기증해라. 학급비로 다 써버리잖아. 축구공이 하나에 몇만 원이니까. 그래서 빠지는 그래서 점심시간에만 나가. 내 교실 안에 가서 교실은 내가 지킬게. 나가서 등나무 밑에서 피톤치드를 하든지 볼을 차든지 우중충한 콘크리트를 가든지. 점심시간에 우리 반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누워서 자고.